많은 연주자들에게 산조는 평생에 걸쳐 완성하는 음악입니다. 국악인들에게는 산조는 여전히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산조를 더 잘 탈 수 있을지, 그 가락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끊임없는 숙제 같은데요. 음악을 구전심수,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주고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스승에게 제자가 어제 연주하신 가락과 오늘 연주하신 가락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어떻게 어제와 오늘의 음악이 똑같을 수 있느냐며 호통을 쳤다고 하죠. 어제와 오늘의 가락이 다른 것, 이것이 자유로운 음악 산조의 멋이고 창작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음악 창고에는 보물과 같은 가락들이 가득 보관되어 있을 텐데요. 산조가 보물 1호라고 말하는 오경자의 연주로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